네, 택시 요금이 오를 전망입니다. 보험료 같은 주변 물가는 올랐는데 지난 4년 동안 택시 요금은 동결됐습니다. 네, 업계의 인상 요구에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버스 요금 인상도 예고되면서 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 이용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택시 승강장입니다. 승객을 기다리는 빈 택시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외출하는 시민들의 발길도 줄면서 택시 기사들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택시 요금이 오르고 있지만 제주 지역은 수년째 변동없이 현행 요금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택시 기본 요금은 지난 2019년 7월 종전 2,800원에서 현행 3,300원으로 오른 이후 4년째 동결 중입니다. 하지만 택시 요금 인상을 둘러싸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택시업계에선 유가와 보험료 등이 올라 서울 택시 기본 요금인 4,800원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들은 요금이 인상되면 택시 이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올리는데 어차피 올리는 거 맞춰서 올리는 게 좋죠. 육지 사람들 와서 타는데 전부 다 뭐라고 할까? 3,300원이나 하면서 너무 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직 학생이라 가지고 뭔가 더 올라버리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지금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제주 지역 택시 요금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제주도 교통위원회는 제주 지역 택시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까지 요금 인상 폭은 공개되진 않았지만 기본 요금이 현행 3,300원에서 4,000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안마다 이제 기본 요금 인상 폭만 있었습니다. 거리 요금은 그대로고 또 시간 요금도 그대로고 그 기본 요금이 제일 낮은 안으로. 제주도는 다음 달 제주도의회 보고를 거쳐 다음 달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인상폭을 확정하게 됩니다. 예정대로라면 인상된 택시 요금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최근 수년째 적자폭을 키우고 있는 버스 요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택시 요금마저 들썩이면서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